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2년 만에 열릴 예정이었던 제주도와 도의회의 상설정책협의회가 무산됐습니다. 도의회가 2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인식차가 크다며 제주도에 불참하겠다고 통보했는데요. 자세한 내막이 무엇인지 오승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차 추경안을 협의하겠다며 2년 만에 마련된 제주도와 의회의 정책협의회. 하지만 회의 시작 3시간 전 도의회가 돌연 불참을 선언하면서 무산됐습니다. 오늘 낮 도의회 의장단 회의에서 일부 의원들이 추경 예산안에 강하게 반발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경인데도 코로나 관련 예산이 700억 원에 그치는 반면 본 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법정 필수 경비와 국비 매칭 사업비가 줄을 이루어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겁니다. 특히 의회가 제안한 제주형 재난생활지원금의 전도민 지급은 반영됐지만 사전 협의 없이 행사나 축제 같은 민간 보조금을 삭감해 부족 재원을 메우겠다는 제주도의 방침도 문제 삼았습니다. 행사를 못했을 때 12월에 정리해서 추경해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벌써 오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이 예산을 먼저 감액하겠다. 감액하겠다 이런 부분은 제주 경제를 완전히 죽여버리겠다는 태도에 이래. 하지만 이 같은 삭감 예산의 상당 부분이 지역구와 연관돼 있어서 의원들의 지역구 챙기기라는 시각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정책협의회 무산은 유감이지만 코로나19 위기 극복 방안에 대해 의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차 대유행이 되면 또 우리가 준비해야 될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700억이라는 큰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700억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그럼 700억에 대한 재원을 어떻게 할 거냐. 대화와 타협 대신 서로 갈등만 키운 상황에서 다음 달 도의회 의장단이 바뀌게 돼서 당분간 정책협의회 재개를 기대하기는 어렵게 됐습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제주도가 하반기 문화예술 행사를 대규모 축소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 문화예술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제주민예총 등 도내 12개 문화예술단체는 오늘 공동 긴급 성명을 내고 제주도의 문화예술 예산 전면 삭감은 문화예술인들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행정이라며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제주 행사 대행업 비상대책위원회도 긴급 호소문을 통해 도산 위기에 내몰리게 됐다며 재고를 촉구했습니다. 본격적인 차고지 증명제 확대 시행에 따라 오늘부터 차고지가 없는 중대형차 차주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이 편법으로 과태료 부담을 피해보려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박성동 기자입니다. 제주 도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 차고지가 없는 차주에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소식에 방법을 찾는 글들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거주지 반경 1km 이내에 마땅한 주차장이 없어 차고지를 마련하지 못했다거나 주차장을 빌리려니 임대료 부담에 엄두를 못 내고 있다는 등 내용도 다양합니다. 주차장 면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제주시 원도심 등 일부 지역에서는 주택 임대차에 영향을 줄 정도입니다. 이거 있잖아요. 공용주차장. 그런 걸로 하지 그냥 차고지에 할 만한 도내 차고지 증명 대상 차량 6만여 대 가운데 아직 차고지를 마련하지 못한 차량은 2,400여 대. 주택에 차고지가 없거나 원도심 등 주택 밀집 지역 거주자들이 대부분입니다. 1, 2차에 걸친 차고지 확보 명령과 의견 제출 기간이 끝나는 9월까지 차고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40만 원에서 최고 15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가산금에 자동차나 부동산, 예금까지 압류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처분을 피하기 위해 벌써부터 편법을 악용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가족 등에게 차량을 이전 등록한 뒤 제주에서 운행하는 편법을 쓰는 건데 적발이 쉽지 않습니다. 번호판이 옛날같이 뭐 제주는 제주 뭐 이렇게 쓰여 있었으면 충분히 그런 거 이제 걸러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표시가 없기 때문에 전국 번호판이라 가지고 그런 거 찾아내기가 정말 어려울 것 같습니다. 2022년부터는 경차와 소형 차량까지 차고지 증명제가 확대 시행되는 가운데 편법 차단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의무 운행 기간을 지키지 않은 전기차에 대해 보조금 환수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제주도는 2014년 이후 등록한 전기 자동차 가운데 의무 운행 기간 2년을 지키지 않고 등록이 말소된 차량 22대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 보조금을 환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환수되지 못한 국비와 지방비 보조금은 1억 원에 이르며 등록이 말소된 전기차 중 폐 배터리를 반납하지 않은 사례도 3건이 적발됐습니다. 요즘 여름철 불청객인 모기가 벌써부터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최근 기온이 높고 다습한 날씨에 모기 개체수가 예년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제주 시내 한 상가 골목. 보건소 직원들이 하수구 뚜껑을 열고 살충제를 뿌립니다. 지난달 초부터 나타난 모기들이 최근 급증하자 상가 주민들이 방역을 요청한 겁니다. 작년에는 예를 들어서 모기가 뭐 어쩌다 이렇게 들어왔었는데 지금은 뭐 이렇게 새까맣게 몰려들어오는 식으로 방역을 한 달에 한 번씩 하거든요. 기종적으로. 그런데도 그 모기가 안 없어지더라고. 사람들이 많이 찾는 하천 인근 공원도 사정은 마찬가지. 나무와 풀이 우거져 있고 물 웅덩이까지 있어 모기가 서식하기 쉬운 취약지입니다. 기온이 높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모기가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예년보다 빨라졌습니다. 이달 첫째 주 이틀 동안 채집된 모기 수는 85마리. 보름 전보다 2배 가까이 늘었고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4배나 급증했습니다. 지난 겨울 큰추위가 없었던 데다 최근 들어서는 사흘 중 이틀꼴로 안개가 자주 끼는 등 습한 날씨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평균적으로 하루에 한 두세 건 정도 들어왔는데 모기 개체 수가 많다 보니까 모기들이 많다 보니까 방역민을 하루에 한 10건 이상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현장에 가가지고 직접 방역수를 합니다만은 코로나 업무까지 하다 보니까 그게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올해는 제주 지역에 작년보다 보름 일찍 일본 내연 모기도 출현한 상황. 이른 장마에 고온다습한 날씨로 올여름 모기와의 전쟁도 빨라진 가운데 주변 물 웅덩이 제거 등 모기 취약지 관리와 철저한 방역이 어느 해보다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에서 처음으로 자가격리 위반자에게 안심밴드 착용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제주도는 도내 15번 확진자와 접촉한 70대 남성 A씨가 지난 7일 주거지를 벗어나 편의점 등을 방문한 사실을 확인해 안심밴드를 착용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자가격리 이탈자 관리 방안에 따라 자가격리 위반자는 안심밴드를 착용해야 하며 거부하면 시설에 격리하고 격리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최근 다단계 건강기능식품 판매 업체와 관련한 코로나19 감염이 수도권에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에서도 비슷한 영업이 성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도내에서 노인층 등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를 한 업체는 4곳이지만 실제 떴다 방식으로 제주시 동문시장과 서귀포시 표선면 등에서 10여 곳이 성업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도는 노인층을 대상으로 이들 업체에 방문 자제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관리와 단속이 어려워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물티슈를 무심코 변기에 흘려버리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잘 막히지 않기 때문인데요. 개인 정화조가 있던 과거와 달리 오수 처리 방식이 바뀌어서인데 가정에서 막히지 않더라도 중개 펌프장이나 하수 처리장에서 결국 문제가 발생합니다. 연속 기획 이것만은 바꿉시다. 김찬영 기자입니다. 2년째 반려견과 함께 원룸에 살고 있는 김모 씨. 반려견 위생 처리를 위해 물티슈를 쓰고 사용한 물티슈는 변기에 버립니다. 따로 보관해 버리기 불편하고 변기 막힘도 없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막힐 줄 알았는데 걱정은 했어요. 했는데 이제 한두 번 버리다 보니까 슬슬 막힌 것도 없고 내려가서 계속 버리게 됐어요. 물에 녹지 않는 물티슈도 가정 내 변기에서 막힘없이 내려가는 이유는 오수 처리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2006년부터 공공하수 처리 방식이 도입되면서 현재 도내 가구의 78%는
개별 정화조 대신 분류식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 정화조가 있던 과거에는 배관이 좁고 정화조 공간도 엽소에 오수가 흐르는 압력이 약했던 반면 분류식 하수관으로 바뀌면서 배관 직경이 75에서 100mm로 커지고 중계 펌프장까지 뻥 뚫려 있어 압력이 세졌기 때문입니다. 이 정화조가 없고 막바로 나가니까 그냥 계속 휴지 같은 것들이 쌓이면서 물티슈하고 물티슈는 그냥 빨리 통과돼가지고 15수간이 나가는 시스템이에요 요즘. 잦은 막힘 사고와 악취 민원 등을 해결하기 위해 오수 처리 방식을 개선했지만 무분별한 물티슈 배출로 이어지면서 펌프장 고장과 오수 역류 등 또 다른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제주도와 4.3 유족회가 21대 국회에서 4.3 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공동 보조를 맞추기로 했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송승문 제주 4.3 유족회장 등 유족회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개정안 처리에 상호 협력하고 법률안 발의 때 야당 의원들이 공동 발의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4.3 유족회 등은 지난달 이채익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위원장 등을 만나 국회의 협조를 당부하기로 했습니다. 김정학 제주도개발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내일 열립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김정학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합니다. 청문회에서는 삼다수 점유율과 수출 확대, 물산업 발전 전략, 노사 관계 등 김정학 후보자의 기업 경영 능력 검증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 후보자는 제주도 정책기획관과 특별자치행정국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한 뒤 2017년 7월 퇴직했습니다. 서귀포 시민연대와 서귀포 농민회 등 서귀포 지역 12개 시민사회단체는 오늘 성명을 내고 음주운전에 대한 무관용 원칙에도 불구하고 원희룡 지사가 김태엽 전 부시장을 서귀포시장으로 지명한 것은 도민의 민심과는 거리가 먼 부적합한 행태라며 지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인사권과 예산권이 없는 행정시장이 시민을 대변하기보다는 도지사의 눈치만 봐왔다는 원성이 많다며 행정시장제를 폐지하고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로의 행정체제 개편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 출신의 6.25 전쟁 호국 영웅과 참전 용사의 넋을 기리는 추념식이 거행됐습니다. 대한민국 전몰 군경 유족회 제주도 지부는 오늘 제주시 신상공원 6.25 참전 기념탑 광장에서 제9회 6.25 전쟁 호국 영웅 4인과 참전 영령 합동 추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오늘 추념식은 코로나19로 6.25 참전 유공자와 미망인 등 100여 명만 참석해 추모사와 헌화, 분향 등의 순서로 축소 진행됐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